오늘은 슈퍼 개미 마인드란 책을 가지고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어떻게 주식 부자가 되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가이 토머스라는 분인데요. 투자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투자자 모임 그리고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성공한 개인 투자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만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슈퍼 개미라고 부를 수 있는 12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그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투자 철학이라든지 투자관,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책이 바로 이 슈퍼개미 마인드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찾아낸 슈퍼개미 12명의 이제 대략적인 프로필을 살펴보면요. 평균 나이는 52세였고요. 투자 경력은 30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계좌라고 할 수 있는 ISA 계좌에 17억 원 이상이 전부 다 이제 주식 투자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경으로는 뭐 학력이라든지 직업 이런 것들은 12명 모두 각기 다른 다양한 이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12명의 슈퍼개미들을 분석해서 이들의 공통점과 이들을 크게 이제 유형별로 나눠서 어떻게 투자를 해서 슈퍼개미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니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슈퍼개미 12명의 10가지 공통점을 이 책의 저자가 발견합니다. 그 10가지 공통점이란 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돈을 소비로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선택권을 부여하는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돈을 벌어서 명품을 사고 뭐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와인을 마시고 이렇게 뭐 남들에게 뭔가 좀 보이기 위한 과시적인 소비를 하는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고기가 먹고 싶으면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가 먹고 싶으면 돼지고기를 먹고 소주를 마시고 싶으면 소주를 마시고 이런 자유의 선택권 이것 때문에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이렇게 쓸 때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대부분 혼자 일하고 자기 신뢰도가 높으면서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닥치면은 이거를 막 다른 사람 찾아간다든지 전문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막 매달려서 뭐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막 그 해답을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하는 과정을 그 자체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1억을 투자해서 5천만 원을 벌었네, 1억을 벌었네, 뭐 1천만 원을 벌었네 이런 수익의 즐거움을 느끼고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종목을 샀는데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샀어. 근데 이게 정말 내 생각대로 정말 주가 올랐네? 이런 이 투자의 과정을 굉장히 즐겼다고 합니다. 이 투자의 과정을 즐기면서 수익적인 부분은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번째 공통점은 대부분 10개 미만으로 포트폴리오를 집중했다는 겁니다. 주식 수가 뭐 20개, 30개 이렇게 많은 돈을 운용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았던 게 아니라 대부분은 10개 미만의 종목에 투자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주로 소형주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보통 보면은 대형주, 1등주 투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이제 만나서 인터뷰한 슈퍼개미들은 대부분은 주로 소형주에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공통점은 자산관리회사, 세무사, 증권사 직원 등 남에게 의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인가요? 네, 두 번째. 대부분 혼자 일하고 자기 신뢰도가 높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이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를 보고서 뭐 이른바 슈퍼개미라는 분들의 유튜브를 보고서 그들이 뭐 말하는 종목이라든지 찍어놓은 종목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그런 거에 의존해서 뭔가 투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뭔가 공부하고 탐구하고 연구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했다라는 거죠. 일곱 번째 공통점은 인터넷 게시판을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흔히들 이제 인터넷 게시판 하면은 뭐 네이버 주식 토론 게시판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뭐 좋은 정보가 없다. 거기에는 뭐 이상한 정보만 올라온다. 가치가 없는 정보만 올라온다. 라고 해서 잘 보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슈퍼개미들은 이 인터넷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의 전략만을 고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로 돈 벌었다고 해서 그 방식만 계속해서 해서 투자해서 돈 번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전략을 바꿔가면서 투자를 계속 해왔다라는 거죠. 아홉 번째는 미래 가치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의 성장성, 미래의 이 주식이 이 기업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미래 가치에 집중해서 주식을 선정하고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열 번째, 레버리지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제 금리가 싸니까 빚을 내서 뭐 투자하시는 분들, 뭐 레버리지를 막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돈만 갖고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운용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개미들, 이 슈퍼개미 마인드에 소개된 12명의 슈퍼개미들은 이런 10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공통점에 이어서 슈퍼개미들의 투자 기법을 바탕으로 그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이 책의 저자가 또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과연 투자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크게 이제 4가지 유형은 지리학자 유형, 측량사 유형, 활동가 유형, 절충주의자 유형으로 그 4가지 유형을 나눴는데 하나하나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리학자 유형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시경제를 바탕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투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지리라는 게 정말 뭐 산맥도 있고 강도 있고 이렇게 지도를 펼쳐놓고 뭔가 크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시경제를 주로 중점적으로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리학자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그런 투자 어구, 투자 말들을 보면은 큰 그림을 봐라. 투자 지형을 넓게 보는 것이 유리하다. 올바른 기차를 타라. 장기적으로 대중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투자 분야를 선택하라. 의사결정의 양보다는 질에 집중해라.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두 번의 진짜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최고의 아이디어를 고수하라. 매번 단기적으로 가장 좋은 주식을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소유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이 지리학자 유형에 속하는 슈퍼게이민들의 말들을 살펴보면은 이 장기적인 큰 미래를 보고서 그 시간에 투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올바른 기차를 타라. 대중적으로 성장해서 높은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해놓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시장이 커지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의사결정 양보다는 질에 집중해서 뭔가 단기적으로 일주일 투자하고 2주일 투자하고 자꾸 종목을 새롭게 발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큰, 정말 좋은, 세상을 바꿀 만한 좋은 아이디어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베팅을 해서 이 한두 번의 투자가 자신의 부를 크게 불려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단기적으로 가장 좋은 주식을 쫓아다니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소유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리학자 유형은 큰 그림을 보고 그 어떻게 보면 달리는 말에 이제 올라타는 전략인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뭐 2차 전지주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뭐 아니면은 AI, 빅데이터 뭐 이런 관련 분야에 앞으로 미래가 이것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이런 주식들을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슈퍼개미 유형은 측량사 유형입니다. 이 측량사 유형은 개별 기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아까 본 이제 지리학자 유형이 큰 그림을 그려놓고 큰 지도를 펼쳐놓고 이제 산업 지형을 보고 투자하는 거라면은 이 측량사 유형은 개별 기업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투자자들의 말을 한번 살펴보면은 기본으로 돌아가라. 상식과 인내는 장기적인 투자 성공의 핵심 요건이다. 투자의 즐거움을 느껴라. 투자는 단순한 부의 원천만이 아니라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개인 회사에 주목하라. 가족이 경영하는 개인 회사는 건실한 투자 대상이다. 일하지 않고 배당금으로 생활하는 가족원이 있어 배당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측량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A라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찾아내가지고 거기서 투자 포인트를 발견해서 정말 그 투자 포인트에 적중을 딱 해가지고 맞았을 때 그 투자 수익이 생기는 거 이런 즐거움들 내 인사이트가 맞았다는 이 즐거움들 개별 기업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접근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측량사 유형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슈퍼게이머들의 유형은 활동가 유형입니다. 이 활동가 유형은 주주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투자 마인드입니다. 내가 주주라면은 그 기업의 주인이잖아요.
주인으로서 뭔가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행동한 투자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은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다. 입을 다물어야 할 때와 들어야 할 때를 배워라. 무심코 듣지 말고 지각과 집중력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 오리들이 꽥꽥거릴 때 먹이를 줘라. 주식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을 때는 시장의 정점에서 전량 매도할 수 없다. 주기적으로 보유 주식의 10분의 1 정도씩 분할 매도하는 톱 슬라이싱은 가격이 오를 때 유용한 규칙이다. 불편한 대화를 피하지 마라. 성공은 불편한 대화를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에 달려있다. 정보를 얻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기업 임원 및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구축한 광범위한 네트워크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그지 활동가 유형들을 보면은 대부분 소통에 관련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주식농부라고 불리는 박영옥 씨가 이 활동하는 투자가로서 굉장히 활동을 요즘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회사의 문제점이 될 만한 것들은 뭐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투자자 유형이 활동가 유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유형. 네, 이 절충주의자 유형은 앞선 세 가지 외에 해당하는 투자 마인드를 가진 투자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타 등등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이 책에 소개된 이 절충주의자 유형에 속하는 빈스라는 투자자의 유형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빈스라는 투자자는 독창적 역발상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네 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주요 임원의 주식 매수. 그러니까 주요 임원이 이 기업의 주식을 사는지 안 사는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터넷 게시판에 순진할 만큼 열렬한 게시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없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렬한 게시판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거잖아요. 개인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소외된 주식들을 본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업상 경쟁자가 상당한 주식들을 매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상 경쟁자가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매수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 회사를 분석한 보고서들이 적은 기업.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조차도 이 기업이 뭐 작거나 약간 뭐 안 좋다고 생각해서 소외된, 잘 분석하지 않는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진짜 역발상인 거죠. 다른 사람의 관심에서 멀어진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해서 이 빈스라는 투자자는 슈퍼개미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어떻게 주식부자 되었을까라는 주제로 슈퍼개미들의 공통점 10가지와 그리고 슈퍼개미들의 투자기법 유형 4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자기만의 철학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자기만의 철학이 확고한 사람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개발시켜 나가면서 결국에는 투자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책을 읽고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 나가시다 보면은 그 투자 철학이 완성되면서 여러분도 어느새 계좌에 어마어마한 돈이 쌓여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